안녕하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봉독하신 본문에 의해서 따라하겠습니다. 3층인 노아의 방주. 야, 노아의 방주가 3층인 것은 오늘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3층이라는 뜻이지요. 그것은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목회하는 주의 종을 위시해서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온 성도들을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몸처럼 주의 종을 위시해서 장로님들 위시해서 온 성도들은 영과 혼과 몸과 삼분설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온 영과 혼이 지난 시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주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걸어가게 하시고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주 예수의 강림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리라 한 말씀 가지고 우리 한 두세 시간 풀고 해석해서 영양식 공부받았죠. 오늘은 출애굽기 26장으로 가서 또 풀고 해석해서 우리가 영의 양식 공급받아 주 예수의 강림의 날에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흠없이 보존되고 거룩한 자 되어서 영생의 복, 세임의 복, 은행토의 복, 샬롬의 복 받아 누리고 누리는 복된 예배되기 바라겠습니다. 예,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부터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을 좀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정색, 자색, 홍색, 실로 구름 28기비 광은 기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가득하고 그 앙장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다섯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올라갈 말뚝가에 정세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포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포가에 오십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포가에도 오십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고 금고리 오염기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고 앙장성을 물며 각 보계장은 광은 40기부 열한 보계장단을 갖게 하고 그 양 다섯 폭을 서로 연하며 또 서로 연하고 그 여섯 은 서로 면해 드리고 왕장
시작하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야, 지금 출애굽기에 성막에 대해서 여기 말씀은 성막 앙장 덮개 덮개를 네 겹으로 지금 순서 따라서 덮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야, 그래서 지금 27절에 보면은 지금 뭘 만들라겠어요? 쭉 지금 단을 만들란 말씀이고 번제단. 그래서 지금 쭉 지금 나가면요, 이거 지금 출애굽기의 성막에 대해서 쭉 지금 기록을 했는데요, 40장까지. 야, 내 간단히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광야 생활할 때 가나안 땅 들어가서 곧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의 복 받을 신앙 생활을 이 성막을 중심에서 허락은 성막이지요. 이 성막대로 누가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어요? 솔로몬 성전. 그러니까는 이 성막은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는 문이 네 개고 여기 길이는요, 예? 100규빗이요, 100규빗이면 몇 미터인 줄 아시죠? 45미터요. 여기는 남쪽이고, 여기는 북쪽이고, 여기는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입니다. 그래서 남쪽과 북쪽으로 이렇게 100규빗씩, 딱 45미터 되는 지금 텐트라 말이요. 그리고 여기 광은 동과 서쪽에 됐는데 여기는 절반이 50 규빗으로 만들었잖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총론적으로 이제 이것부터 먼저 아르셔야 되니까. 그럼 50 규빗이면 몇 메타요? 여기 절반이니까 22m하고도 5. 여기도 그렇습니다. 50 규빗으로 딱 했단 말이요.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요리 이제 들어가는 곳을 안뜰이라 그러는 거요. 여기다가 안뜰을 딱 만들어야겠어요. 안뜰. 근데 여기서 바깥에서 여기 들어가는 문은 기둥이 문은 하나예요. 문은 하나인데 기둥은 네 개요. 야, 그 다음에 뭘 만들어야겠냐면요. 요만큼 해가지고 성소를 만들어야겠다고, 성소.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는 문은 5개를, 기둥, 문, 5개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치성소요. 그래서 여기 성소에서 치성소 들어가는 문은 또 4개요, 여기 마냥. 여기는 예수 안 믿는 자들이 지금 예수님 믿으러 여기
교회 문 들어가라 그 말이요. 여기는 교회 문이요. 교회 예수 믿으려고 이거 들어온 교회 문이요. 이게 처음 문이요. 야, 그런데 여기 안뜰에는 딱 뭐가 있냐면요.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이. 번제단. 무슨 제단? 번제단. 짐승을 잡아서 여기서 불태우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단 말이요. 번제단. 그리고 여기 성소 막 들어가기 전에 여기 바로 여기다가 물두멍을 만들어라 했어요. 물두멍, 여기 물두멍. 목욕 오는 것이요, 물두멍은. 이게 목욕탕이야, 목욕탕. 목욕탕을 만들어서 항상 물을 채워넣으라 해서. 여기 들어가서 제사장이나 대제사장, 제사장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성소까지 대제사장 들어가고 제사장들은 주로 여기 가서 사명 감당하잖아요. 그럴 때 씻고 들어가고 또 나와서도 씻고. 그 다음에 그 성소에는 떡상이 이렇게 떡이 두 줄로 여섯 개씩. 야, 진설을 주일날, 안식일날이면 제사장들이 해놓고 계속 여기 이렇게 만들어. 그 다음 주일날 또 갈아놓고 또 갈아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등대가 있는데 촛대라고도 그러고 여기 일곱 등불이 켜지도록 여기서 여기는 하나요. 성령은 하나인데 역사는 이제 막 여러 가지로 역사하는 거요. 여기 기름은 여기서 한번 넣어요. 그러면 요걸 해가지고 이렇게 여섯 군데로 막 흘러 들어간다고. 그런가 하면은 여기 지성소 여기 또 가까운 데가 분향단이 또 있어요. 여기서 이거는 분향단은 기도 오는 거예요. 분향단. 그리고 이제 이 법궤가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은 떡 있다고요. 이 속에 만나 항아리가 있고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에 쌍나고 열매 매는 지팡이가 있고 그 다음에 십계명 돌비가 있다 그거요. 그래서 안뜰 성소 지성소 세수로 됐죠. 그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걸고 가게 되려면 4개월 농사를 잘 지어야 되잖아. 이제 그거 7대 절기에 의해서 여기서도 4개월 농사를 이제 잘 지어야만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고 걸어가게 욕심 버린 생활을 해자 절이 되어서 그런데 4개월 농사가 어디냐면 요 성소 생활이에요 이게 성소 생활 텐트니까 기둥이 막 있어야 돼 여기도 텐트를 치려면 기둥을 세워놓고 텐트를 치야 할거 아니오 그리고 기둥은 요쪽 기둥은 20개씩이고, 여기는 10개씩이요.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여기 다, 이렇게 옆으로 막고, 그 다음에 우게, 이제 지붕은 네 겹다고를 세운다니까. 이제 요거, 막는 거는 이제 하얀 천으로 막는 거고, 야 그런 걸다 이제 해서 풀어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야, 하여튼 4개월 농사가 중요한 거요. 4개월 농사를 잘 지어야지. 4개월 농사는 저기 저 7대 절기를 통해서 무슨 절기부터 오순절부터 아니 오순절부터 오순절 3월
6일부터 7월, 7월 6일까지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팔절 7월 1일, 그 다음에 속죄절 7월 10일, 장막절 7월 15일. 그러니까 나팔절과 속죄절 사이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재림 예수 이제 맞이해야만 돼. 7월 1일 날 맞이하잖아. 그러니까 나팔절 예수님이 재림 아니요. 그 재림 예수는 뭐 가지고 뭐 들어오셔? 이한 금의 말씀 가지고 6단짜리들 저 그래도 지상 천국 멸해버리려 하잖아. 그거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그리도 세력. 우리 마음속에 적그리도 세력이 뭐요? 전혀 자아와 욕심이, 자아에 의해서 욕심 부리는 놈이 적그리도 놈 아니요. 지가 하나님이라고 내가 예수님이라 그러면서 온 세상을 지가 한 손에 소유해가지고 지놈이 다스리잖아. 그 적그리도 인류 역사 마지막에 나타날 그놈이 지금 우리 마음속에 아직도 들어있다 그 말이요. 3월 6일 날 무엇은 받았는데도 성령은 받았는데도 그놈을 잡아 죽여야 된다고요. 그놈을 4개월 농사는 그놈 잡아 죽이는 거가 4개월 농사요. 지난 시간에 다 했는데 그러네. 잊어버렸네 벌써. 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내가 말안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서도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4개월 농사니까 여기 안뜰에서 뭐까지 받아야 돼? 여기서 오순절 절기까지는 여기서 지켜야 돼. 그래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그래서 오순절 절기까지를 여기서 지키는 거가 첫째, 여기 번제단에서 번제단에서 여기다 그 재물을 여기서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딱 하나님 앞에 바치거든요. 그런 번제단에서 재물 바친다. 짐승 잡아서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이 지금 죄사함 받고 예수님 잘 믿어가지고 어쨌든 하나님 잘 믿어가지고 지성소 신앙 되어가지고 영생의 복 받으려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보다가 제사장들이 너희들 잡아와 가지고 와 그러잖아. 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가 이제 40장이야. 출애굽기 40장. 번제단에서 그 재물 가지고 와서 잡아서 백성들의 위에서 제사 드리는 거가 뭐냐? 그거를 하려니까 다 성경으로 알아야 된다. 그 성경으로. 성경에 다 있어. 안에서 다 안뜰에 들어가자마자 번제단이 있어가지고 백성들이 이제 다 절기 때문에 이제 가져와요. 다 절기의 종로는 무슨 절기요? 안식일 주일 잘 지키는 거가 아니에요. 그게 주일 잘 지키는 것도 다 지금 번제단에서 뭣도 잘해야 돼요? 번제단에다가 좀 재물도 잘 바쳐. 그 재물이 자기 몸을 말하는 거야. 백성들이 가진 재물은 자기 몸뚱이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 몸을.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제 40장으로 떠 가보면 그 말씀을 어떻게 알아야겠어? 40장 몇 절인고? 40장 내가 가르쳐 줘야 되겠네. 그것도 안 가르치면 모른다 그거지. 40장에서 딱 내가 가르쳐 드립니다. 여기 번제단이죠? 번제단에서 드리는 40장은 29절 아니겠어? 40장 29절.
막 거기서 번제단에서 지금 재물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가서 딱 여기 갖다가 주머니요. 이제 멀어서 못 가주면은 어디서 사서 라도 바치라고 그때 했어? 성던 거 뜰에서 그냥 막 장사꾼들이 돈 벌라고 했잖아. 그놈이라도 여기다 바친 거는 자기 몸이 여기 들어가, 여기 제물로 바쳐져다. 그 말이야, 지금. 그거는 번제와 소제를 여기서 드리는 걸 말한다. 그 말이야. 번제는 뭐요? 번제는 죄사함 받는 걸 말하는 거요. 내가 지은 죄를 보혈의 피로 회개하고 씻음 받는 걸 말해. 이해가 되나요? 그리고 그래서 5대 제물 중에 맨 처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번제물로 주고 그것은 그리고 우리 죄를 보혈로 회개하면 씻어주려고 죽으신 예수님을 말하잖아. 그 다음에 소재 되신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잖아. 그래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고 그 말이요. 자, 번제. 근데 번제단에 뿔이 달렸어요. 그 번제단에 네 군데가 뿔이 달렸어. 뿔이 달렸습니다. 특히 번제단에서 뿔이 달렸다는 거는요, 보혈의 뿔은 능력을 말해, 능력을.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보혈의 능력, 보혈의 능력, 그 찬송가도 있잖아요. 그 능력이 있더라. 거기서 지금 특히 십자가에 죽으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도 부활의 능력은 있어 없어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뭐다 이겼어요. 사망의 권세도 이겼잖아. 보혈도 능력 있지만 그런 부활의 권세도 그냥 능력 있는 거요. 이제 그럼이라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가 뭐냐면은요, 근데 그 번제단에는요, 그 그물이 이렇게, 그 그물로 이렇게 쌓아놨어요. 그물로 밑에 쳐놨어. 그물로 쳐놨어. 그 그물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이요. 그래서 천국 비유 일곱 가지 중에서 맨 마지막 비유가 뭐요? 그물 비유. 마지막에 바다에다가 그물을 던졌다고요? 바다는 세상이고, 인류 역사 마지막 세상에 그물을 던졌다고 말이요. 그물이 뭐요? 그래, 그물에 이제 고기가 잡아왔잖아. 그래요. 교회인데, 교회는 이제 성도들을 뭘로 잡아와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전하고 돌아댕겨요. 말씀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 시대에도 막 성령만 전하라 그랬어요. 은혜의 복음을 전하라 그랬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회개도 하고, 이해가 되나요? 회개를 해도 무엇을 해야 돼? 그래,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를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법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은 같은 것도 있지만, 그리요. 세상 법은 도덕을 기초로 해서 주로 만들어 놨다고.
근데 우리 성경 말씀은 도덕을, 그런 도덕을 초월한다 그래요. 초월한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도덕 이상이란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해도 세상 법에 위반된 죄 지은 것도 뭐, 할 거는 하고 말 거는 말해야 되지만, 네? 성경 말씀에 하여튼, 그려, 성경 말씀에, 허지 말하는 거다 하여튼, 성경 말씀에 죄 지은 거는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물두멍은. 여기서 이제 목욕을 한다고요, 목욕을 한다고요. 여기서 목욕한단 말은, 그리고 여기 가서 주의 이르려고 여기도 들어가고 그래. 그러면 우리가 주의 이르려면은 못 받아가지고 해야 돼요. 성령을 항상 충만히 받아가지고 주의 이른 성령에, 그러니까는 주의 이르는 도구는 뭐요? 은사, 성령의 은사란 말이오. 그러면 성령을 충만히 받으면 그 사람 분량 따라서 다 은사를 주지 않아. 지금 그 말씀이요. 자, 우리가 물이라 그러니까는 말씀이요. 그래버리면 안 된다고요. 말씀을 물로 알아야 될 말씀은 여기저기 많이 있지만, 성령을 또 물로도 알으라 그랬어. 첫째, 성령을 물로 알으란 말씀부터 우리가 봅시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고린도전서 5장 10절로 11절 내가 잘못 가르쳐 드렸나? 시작. 성령 안에서 씻음과 6장이요? 그럼 6장을 읽으시면 돼.